고마워, 학생. 몇 학년이야? 예? 아, 1학년이요. 중학교? 아니요, 고등학생인데요. 아,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죽어? 오늘은 시작부터가 예감이 좋지 못한 하루였어. 왔냐? 아, 아침부터 스타일 팍 꾸겼어. 아. 왜 그래, 엄마? 야, 땅콩. 땅콩, 너 수학 창고서 있냐? 그렇게 부르지 말랬잖아. 왜 그래? 너 오늘 그날이냐? 자식, 속독 땅콩 매나 갖고. 씨. 뭐야 이 자식이? 아이씨. 야, 계속 왜 이래? 야! 뭐 하는 거야, 지금? 그러길래 네가 참치 뭐하러 힘 빼고 반성문 쓰고 이 좀 고생이냐? 야, 한두 번이 아니잖아. 죄숨는 자식. 아. 야, 엄마, 속넓은 네가 참아야지. 너 원래 내 건 깊잖아. 하여튼 당한 녀석이 더한다고 그 녀석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땅콩이었다니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참. 너 채팅하는 애랑 번개팅할 때도 되지 않았냐? 벌써 두 달이나 됐잖아. 내 걔 예쁘냐?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? 근데 보통은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긴 들어. 그럼
너도 열심히 먹고 분발해야 되겠다. 여자애들 키 작은 거 제일 싫어하잖아. 들어가자. 불길한 예감은 신기하게도 늘 정확하잖아.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서 숙제한 노트도 집에 두고 갔고 또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어. 게다가 반성문까지. 왜냐하면 반성문에 얽힌 사연은 남자들끼리 일이니까 너한테는 생략한다. 어쨌든 오늘은 머피의 법칙의 하루였어. 왠지 내일까지 법칙이 연장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든다. 희망에게 점프가. 늘 같은 날은 없어. 항상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잖아.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이 기대되고 가슴이 막 뛰어. 기분도 좋아지고 말이야. 난 내일은 항상 오늘보다 좋을 거란 예감이 들거든. 점프에게 희망이. 야, 오긴 온다고 한 거야? 온다고 했다니까. 야, 다시 삐삐 쳐봐. 짝이 안 맞잖아. 야, 잠깐만 나와봐. 뭐 이러니 매너 없이? 벌써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.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보지 뭐. 그냥 시작하자. 짝이 안 맞잖아. 야, 어차피 그 녀석 폭탄 제거형이었어. 폭탄 제거형? 그렇다니까. 너희 쪽 폭탄 말이야. 다 골랐지? 그럼 시작한다. 시작. 같이 햄버거나 먹고 가자. 그래, 그러자. 그럴까? 야, 내일 학교 가면 오늘 불참을 해서 그 혼내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. 아니야, 정말 괜찮아. 그래, 너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? 딱 봐도 그럴 것 같다. 아니야, 그렇잖아. 근데 현선이 너, 내가 보기엔 칙칙한 색보다 빨간색이나 뭐 그런 밝은 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.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.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느낌이야. 왜 순정만에 나오는 키 큰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 있잖아.
우리 한번 만날래? 왜 순정만에 나오는 키 큰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래서 걔랑 잘 됐대? 아니 그런 건 아닌가 봐. 잘된 것도 아니고 너한테 뭐하러 그딴 소리를 하냐? 하여튼 여자들이란 재수없게 생긴 녀석들을 좋아하는지 몰라. 순정만은 어떻고 저쪽 가는 거 보면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. 모르지. 아 안 되겠다. 너 걔랑 빨리 번개팅해라. 헤이 딸커! 아 저 자식이 씨. 참아라 참어. 아 그나저나 너희 누나 애 언제 난대? 오늘 내일 하나 봐. 좋겠다. 벌써 삼촌도 되고. 뛰어! 야 늦겠다 뛰어. 그렇잖아. 페어플레이 정신하면 조희석인데 일부러 반칙까지 하고. 야, 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우유는 꼬박꼬박 잘 마시네. 그런다고 땅콩이 킹콩된 거 아니다. 킹콩이라잖아. 않니? 야 그만해. 현선이 듣겠다. 뭘 재밌어서 하는 소린데. 현선이 딱 보니까 그 별명이 생각나더래잖아. 그날 미팅에서 현선이가 폭탄이었다며? 뭐 그런 셈이지. 하지만 난 기회를 줬다며. 야 근데 현선이 보면 진짜로 시한폭탄 같지 않냐? 이게 금방 팡 하고 터져버릴 것 같잖아. 맞아. 내가 보기엔 칙칙한 색보다 빨간색이나 뭐 그런 밝은 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.
난 달라지기로 결심했어. 정말 달라지고 싶어. 그만 먹어? 입맛이 없어서. 야, 그래도 거의 다 남겼잖아. 이것도 먹어라. 그래. 야, 니네 집 반찬 진짜 너무 맛있다. 그래서 네가 살찌나 봐. 그래, 맛있는 반찬 너나 많이 먹어. 근데 너 채팅한다는 애 걔랑 아직도 안 만났어? 나중에 만날 거야. 언제? 그냥 나중에.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는지 모르겠어. 체지는 거 봐. 야, 넌 그만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? 보면 몰라? 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. 아주 사생결단으로 먹는구나. 현선아! 나 지금 우진이 만나러 가는 건데 같이 안 갈래? 아니야, 난 중요한 데 들릴 데가 있어서. 그래, 그럼. 내일 보자. 나 갈게. 그래, 내일 봐. 작다 그랬잖아. 내가 좀 더 큰 거 줄 테니까 바꿔 입어봐. 됐어요. 오늘은 그냥 입어만 보고요. 다음에 와서 살게요. 그래, 그렇게 해. 난 지금 이런 기분이 좋다.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 너에게 편지를 띄울 때의 편안한 기분, 너도 이해하겠지?
CD는 어디 있어요? 저기요? 난 네가 좋다는 CD를 샀어. 네 말대로 나도 이 음악이 편하게 느껴진다. 그러고 보면 너랑 나랑은 통하는 게 많아. 우린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이미 좋은 친구지만 말이야.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될 거야. 그치? 왜 그렇게 죽상이냐? 아, 죄송한 자식. 누가? 이서가. 너 내가 진짜 키 크는 방법 가르쳐줄까? 정말? 그래! 정말 확실하게 빠진 데더라. 네가 하도 살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은 아닌 줄 알지만 알려주는 거야. 그래도... 하긴! 그거 살 빠지는 건 확실한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가 봐. 땅구멍이 커져서 피부가 엄청 망가진대. 너 피부 하나 끝내주잖아. 그래, 난 피부밖에 볼 게 없다. 아니, 현선아. 우와, 진짜 훨씬 커 보인다. 봐, 훨씬 커졌지? 야, 그렇긴 한데 남들이 보면 다 알아보지 않을까? 아, 누가 알아봐. 갑자기 너무 컸잖아. 아,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.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비콩이 됐다 가면 되지 뭐. 별로 표시 안 나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요즘 고등학생들 키 커지는 신발 얼마나 많이 신는데 그래. 야, 뭘 망설이냐? 사라, 사. 안녕하세요. 거봐, 이 영화 말 들으니까 몇 시간 만에 고민 끝 행복 시작 그 자체 아니냐? 그래, 눈물 나게 고맙다. 그치. 근데 너 배고프지 않냐? 알았어, 가자.
난 요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. 백설공주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이라곤 수정처럼 죽어서 누워있었던 것밖엔 없었잖아. 어이 땅콩, 너 하루 사이 강낭콩을 부렸다. 얼마 줬냐? 나 건드리지 마. 야, 나도 그거 살려고 그래. 그 신발 얼마 줬냐고. 이 자식이 정말. 야, 니들 또 왜 그래?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반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 거야, 어? 반장이란 녀석이 아예 낯설치니원. 자, 진도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회 없이 바로 수업부터 시작하자. 그리고 반장. 예. 수업 끝나는 대로 그 저번에 내준 작문 숙제 걷어서 가져오도록 해. 예. 안에 온 녀석들은 알아서들의 점수에 반영시킬 거니까. 신경질이냐? 그럼 넌 이 밥상을 내가 깔고 앉으면 좋겠어? 어쩜 애가 그렇게 변해도 나쁜 쪽으로 변하니? 네가 좀 참어. 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신경질이 늘었어. 왜? 다이어트 부작용 있잖아.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뭐 그런 거.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. 봐줄 건 인간성밖에 없던 애가 도대체 왜 그런대니? 글쎄 말이야. 정말 걱정이야. 야, 거기도 작문 숙제한 거 다 제출해.
오늘 약속 있어? 왜? 어 저기 나 오늘 우진이한테 전해준 노트가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. 나중에 전해주면 되잖아. 안 돼. 걔 내일 숙제라서 오늘 꼭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. 응? 야, 현선아. 알았어. 정말? 고마워. 아니냐? 반장! 대회원회 시작했는데 뭐해? 빨리 오래. 알았어. 야, 어. 너 수학 참고서 갖고 왔냐? 어. 좀 빌려주라. 어. 책상 위에 있어. 치사해졌냐? 무슨 소리야? 몰라서 물어? 왜 그러는데 대체? 이건 뭐냐? 너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?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한 놈이었냐고. 정말 실망이다. 넌 땅콩이라는 소리 엄청 싫어하지만 난 솔직히 네가 작지만 의리 있고 단단한 녀석이라서 좋았고 엄청 부러웠어. 알어? 그건 네 마음대로 해. 저기. 어, 어서 와. 주경이한테 온 삐삐 들었어. 이거. 고맙다. 뭘. 막히냐? 어, 왔냐? 누구야? 어, 주경이 친구. 야, 미안해서 어쩌냐? 너 오늘 약속 있어서 말이야. 나도 빨리 가봐야 돼. 그래? 그럼 다음에 보자. 그래. 근데 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. 그래? 갈게. 살 빠진 게 저 정도야? 야, 사교 멘트도 모르냐, 임마.
난 오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어졌어. 왜 이렇게 째째하고 비겁해졌을까? 친구 말대로 난 나대로의 나일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. 자, 책상에 가방 얹고 머리에 손 올려. 아! 자, 눈 감고 빨리. 자, 실시. 이거 먹어. 설탕 안 들어간 거래. 고마워. 일주일 근신이라며? 그래도 다행이다. 미안해. 괜히 나 때문에. 그게 너 때문이야. 수업 시작하겠다. 어서 가봐. 그래. 내가 자주 올게. 괜찮아. 조용하고 좋은데 뭐. 이제야 너 같다. 나 간다. 그래. 잘 가. 여보세요? 인석이니? 엄마 거기 어디예요? 여기 병원이야. 너 오늘 삼촌 됐어. 정말요? 아들이에요? 딸이에요? 공주야. 예뻐요? 그럼 세상에 안 예쁜 사람이 어딨니? 얼마나 귀하게 태어나는데. 맞아요. 알았어요. 끝나고 갈게요. Thank you.
땅콩. 뭐 좋은 일 있냐? 있지. 내가 드디어 삼촌이 됐다는 거 아니냐? 정말? 예쁘대? 당연하지. 사람마다 얼마나 귀하게 태어나는데. 땅콩. 그건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야. 키가 작아서 붙여진 별명이거든. 솔직히 난 네가 뚱뚱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 봐 널 만나는 걸 많이 망설였어. 하지만 이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.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좋은 점이 많아. 그리고 또 우린 좋은 친구니까. 우리 한번 만날래? 우리 한번 만날래? 점프니? 그럼 넌 희망이겠다.